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일 정상회담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올라 그의 행보와 말 등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랜 동맹국으로서 최근 달라지고 있는 국제사회 판도와 기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노선에 따라 한국의 정책과 산업의 방향이 향방 또한 결정되다 보니 의미 해석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기술, 경제 동맹국으로서의 격상된 지위를 챙겼고, 일본은 자위력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챙긴 양국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챙겼을까요? 이번 바이든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은 미국의 어찌 보면 바이든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밖으로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 있어서 일단락을 지어야 했고, 안으로는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바이든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텄습니다. 동아시아 경제 패권을 놓고 중국 주도의 RCEP의 그 대항막격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를 출범시키며 중국을 포위해야 하는 형국을 만들어냈고, 불편해진 중국의 심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중산층들이 그 혈장기부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쌓여갈 그 불만을 동시에 잠재울 수 있는 대중 보복관세 인하 방침. 바이든의 빅피처 아니었을까요?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 소식에 달러 가격도 하향 안정 조짐을 보이고, 간밤 반등한 미증시에도 호재를 더했습니다.